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데 다 핑계고 사족입니다. 여튼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모델3 하이랜드가 출시되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이를 업그레이디드 모델3라고 호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입에 달라붙지는 않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시승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월에 일본에서 직접 본 모델3 하이랜드 리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그리고 저 역시 신형 모델3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계획으로는 모델3 RWD를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 번의 주문 수정 끝에 모델3 롱레인지로 주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고민하시는 선택과 옵션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영상 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일단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델3 RWD와 롱레인지의 차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RWD는 5,199만원, 롱레인지는 5,999만원, 이렇게 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4월 7일에 나름의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예상한 것을 X와 노이비톡에 올려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4월 12일 실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국가 보조금이고요. 제가 계산한 RWD 200만원은 실제로는 226만원, 롱레인지 225만원은 실제로는 235만원이 되었는데요. 얼추 맞아떨어졌죠? 여기에 50%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이 가산되니까 실제 보조금은 RWD는 339만원, 롱레인지는 352.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적용한 가격은 RWD 4,860만원, 롱레인지는 5,6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786만 5천원. 자, 가격 차이가 왜 중요하냐? RWD와 롱레인지의 차이를 비교할 때 786만 5천원의 가치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스피커, 테슬라 모델3 RWD는 총 9개의 스피커, 그리고 모델Y는 17개의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델X의 오너로서 테슬라의 22개짜리 스피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많은 스피커는 감동이 다르죠. 그러나 RWD가 그렇다고 음질이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많은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용량과 종류가 다릅니다. RWD는 59.6kWh의 LFP 배터리, 롱레인지는 81.6kWh의 NCM 배터리라는 차이가 있고요. 배터리 종류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2차전지 열풍으로 다들 배터리 전문가시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배터리 안정성, 가격 경쟁력, 수명, 자원 채취의 윤리적 측면 등은 LFP, 그리고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 출력, 겨울철 성능 등은 NCM이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배터리 데이 영상에 제가 언급했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뭐래도 저 역시 LFP가 NCM보다 한 수 아래의 성능 배터리라고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나름대로 정론이었고요. 그러나 LFP 배터리의 기술 개선으로 지금은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NCM의 좋은 대안 혹은 경쟁 상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부는 NCM이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은 확 후려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여파로 모델3 RWD의 보조금이 이렇게 적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국산 전기차 사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자, 아무쪼록 우리나라 전기차야말로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가격이나 기술적 경쟁력에서 더 치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중국 전기차에 성장하는 기세가 너무나 무서운데요. 여튼 그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RWD는 후륜 싱글 모터만 탑재되었고 롱레인지는 듀얼 모터죠. 출력도 RWD는 283마력, 롱레인지는 합산 출력 498마력으로 롱레인지가 더 출력이 높지만 RWD의 283마력이 결코 작은 힘도 아니고 후륜과 사륜 구동 중에서 무엇이 더 좋냐 라는 것은 또 취향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흰색 인테리어 유료 옵션을 선택하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료 블랙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경우 RWD와 롱레인지의 도어 트림 소재가 차이가 있습니다. RWD는 패블릭, 롱레인지는 알칸타라 느낌의 스웨이드 소재로 차이가 있어요. 이는 테슬라 모델3 예약 페이지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딱 이거예요. 롱레인지는 이 모델X의 이 위에 부분, 이게 지금 알칸타라는 아니고 알칸타라와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비슷한 재질이죠. RWD의 경우에는 패블릭인데요. 모델X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재질 패블릭 재질입니다.
하여튼 이 재질이 모델3에 천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재질이 딱 그 모델X의 옆부분에 있는 재질하고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배터리 용량과 종류, 그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 스피커 개수, 그리고 도어 트림의 소재 차이, 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가치에 786만 5천원을 더 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롱레인지를 구매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옵션 때문입니다. 빵! 자, 이번 테슬라는 새로 나온 울트라레드 컬러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울트라레드 컬러의 모델3를 보고 완전 감동했습니다. 저는 은근 소심한 스타일이라 빨간 차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강하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19인치 휠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보지 않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옵션들이 모두 유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옵션을 넣으면 275만 9천원 더하기 192만 9천원 총 468만 8천원의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만약에 RWD 옵션을 넣으면 5328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들죠. 그럴 바야 롱레인지? 롱레인지는 아까 제가 5646만 5천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317만 7천원을 넣으면 롱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화이트 시트까지 넣으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들겠죠? 아니 RWD에다가 이런 옵션을 넣는 게 맞나?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이비 픽 1번 RWD 깡통으로 가자. 5199만원에 흰색의 기본일 블랙 인테리어 깔끔하죠? 4860만원 가장 저렴합니다. 2번 롱레인지의 풀업으로 가자. 롱레인지의 색 추가하고 휠 업하고 취향 따라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택한다면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6115만3천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RWD면 깡통, 롱레인지면 풀업 아닙니까? 네.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모델이고 여기에서 약간의 취향 따라서 옵션을 추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일에 저는 리즈와 함께 하남 스타필드에 다녀왔었거든요. 매장에 간 건 아니고요. 흰색 모델3 하이랜드가 시승차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슬쩍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흰색은 새 차 사는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롱레인지의 빨간색 휠업 옵션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물론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이번에 빨간색 컬러감은 숨이 정말 멎을 만큼 묘합니다. 고민되신다면 꼭 매장에 가서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상되는 답변, 왜 화이트 인테리어는 안 했냐? 네, 저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테슬라의 흰색 인테리어 정말 좋아하고 추천합니다. 오염도 잘 안 되고요. 늘 예뻐요. 볼수록 예쁩니다. 볼 때마다 짜릿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면 틴팅을 이제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모델X를 틴팅이 없는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측면은 할 겁니다. 근데 시트가 흰색이면 내부가 좀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로 흰색 추천드리니까요. 관리 정말 편하고요. 네, 오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휠업하면 주행거리가 줄지 않느냐? 맞습니다. 미국 공업에는 휠업을 하면 10% 이상 예상 주행거리가 줄어든다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18인치 추천드립니다. 특히 RWD라면 휠업은 신중해주세요. 단 19인치도 사계절 타이어라는 것은 좋은 점이죠. 참고하세요. 썸머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옵션을 바꾸는 것은 순번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초 예약 일자가 중요합니다. 옵션을 만약에 바꾸더라도 RM 번호도 안 바뀌고 주문일도 안 바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예약을 하시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잘 정리도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시 마음 가다듬고 주기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업로드가 뜸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울러 건강하십시오.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이 응원합니다. 모두 응원드립니다. 네. 신형 모델3 머지않아서 많은 분들이 인수하실 텐데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는 노이비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 근데 영상을 찍고 보니까 그냥 RWD 옵션을 넣을까 계속 고민이 되네요.